바지만 100만 원대였어요. 제 기억이 나요. 아무도 안 샀대. 제가 베르사체 드레스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완전 타이트한 옷이에요. 얘가 클럽 가야지. 마지막으로 가시는 게 기억이 안 나. 어머 누구야? 저리 가라고. 영지아 씨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옷장을 잘 공개 안 하는 편인데 특별히. 오! 오! 제가 아직도 옷장 정리가 다 완성된 안 돼. 뭐 언젠가는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오늘 최초 공개. 오픈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개미 지옥이에요. 들어오면 못 나가요. 짜잔! 여기가 바로 제 옷방입니다. 아, 하신 것 치고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A형이어가지고 정리를 안 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섹션별로 정리는 되어 있는 편이에요.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쇼핑도 조금 했었고 방송 때 입었던 옷들도 있고 위에 완전 세련된 상태예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 여기 후크에 걸어놓은 가방은 제일 자주 쓰는 가방들이에요. 가장 요즘에 많이 썼던 거는 이거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르지엘라고 이스트팩하고 콜라보했던 건데 양면이에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흰색으로 쓸 수 있고 제가 16만 원 정도? 진짜 제일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약간 좀 포멀한 가방들, 핸드백이죠? 이런 가방들은 브랜드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만든 가방들. 요거 되게 많아요. 다 제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게 가족도 다 사러 다니고 부자도 사고 디자인도 드리고 장난 아니었지요. 이거 제가 만든 거에 빈티지 스카프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다른 거. 제일 저렴한 것과 제일 비싼 것. 제가 의외로 이렇게 명품 가방이 막 많은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막 어디 쓰고자. 데일리백이에요. 데일리백인데 계속 나오네요. 여기 완전 이게 마법의 부페예요 지금. 어디 보자. 안 줄어들죠? 진짜 신기하죠? 얘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모르겠어. 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이거 스타일리스트 김성희 씨가 예전에 선물 주셨던 거예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데일리로 너무 들기 좋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 미니백이 대세니까 제일 저렴한 거? 요거? 요거 제가 진짜 최근에 산 건데 29cm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2만 원대였나? 요거는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아이템 같아요. 요즘 많이 이제 스트릿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좀 영캐주얼 쪽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뭐 시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샀거든요. 요거. 요거 하나만 해도 스트릿 느낌 나요. 아, 못 내고 싶은데 약간 좀 어려워. MG 느낌 내기. 그럴 땐 요런 거 하나. 빅 이어링이 대세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키치한 게 이뻐. 이거는 헤이가 사달라고 샀는데 제가 가끔 하고 다녀요. 네, 이렇게 해도 하고 요거는 제가 해외에서 직구 했는데 요거 되게 쌌어요. 이거 좀 만 원도 안 해. 배송비가 3,000원. 이런 것도 괜찮고 포인트를 줄 때는 뭘 죽여야 돼요. 너무 다 줘버리면 너무 크리스마스 트리 같잖아. 시선이 분산된다고. 그 최근에 바쁘다. 중요한 촬영이 있어가지고 파리에서 직구했는데 그때 신혼용 샀던 신발인데 못 신었어. 아파서 못 나갔어요. 근데 뭐 어딘지 잘 알죠? 신기하지 않아요? 테트리스 같죠? 테트리스 너무 잘한다고. 테트리스 잘해야 이 옷정리를 잘해. 이클립스. 내가 이거 나올 것 같죠, 광성? 저 이거 잘 어울리더라고요. 샤넬에서 선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했는데 쓰니까 의외로 다 잘 어울려. 이런 안경이 또 돌아오더라고요. 옛날에 막 아저씨들 낚시하고 스키 탈 때 할 것 같잖아요. 이것도 요즘 패션 피플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캔모자에 꽂혀가지고 머리를 톰보이 같이 잘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캔모자 쓰고 그냥 농구화 신고 약간 요렇게 편하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사실 이거 거의 블루톤이니까 뭐 요렇게 해서 가방을 뭐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느낌으로 요렇게 들어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키가 크니까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제일 저렴하게 시즌 아이템들 살 수 있고 자주 가는 샵은 이태원 비커 거기도 많이 가고 필요 없는 거는 다 나눠주거나 막 물건을 없애는 편이에요. 뭔가 들어오면 저는 그만큼 물건을 뺍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예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진 않은 상태예요. 정리한 날 저희가 있으면 좀 그 색상 매치하실 때 색상 매치하는 꿀팁 같은 게 톤온톤 코디 하시면 돼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매치하기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SS 시즌은 아무래도 컬러감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이뻐 보이거든요. 약간 이런 러블리한 땡땡이 무늬가 있는 셔츠를 입었어? 그러면 신발을 약간 빨간
조금 플랫을 신어주고 청바지 입는다든지 이렇게 톤은 톤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옷으로 그 깔을 다 맞추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신발하고 가방을 매치한다든지 신발하고 팔찌를 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청청 패션 되게 레트로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올해에도 뭐 컬렉션들 봤더니 해외 컬렉션에서 청청 패션이 계속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뭐 베스트에다가 진 입으셔도 되고 아예 다른 느낌의 채도가 다르게 진을 매치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진한 컬러의 진이야? 그러면 바지는 약간 연청으로 가셔도 되고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비슷한데 애매하게 다른 거는 약간 비추. 다르려면 완전 다르게. 방법이라든지 그런 팁이 있을까요? 핑크는 근데 약간 유치뽕짝으로 간수성이 난 이쁘더라고. 아예 풀세트로 선물처럼 약간 요렇게 완전 똑같이 요렇게 엄마 여자분들은 써주지 않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꺼냈는데 겨울에 웬만한 여자는 아니시잖아. 그니까 잠깐만요. 이거 무너지려고 하니까 잠깐 보수공사 좀 할게요. 이거 너무 셔츠 요즘에 꽂혀가지고 이거는 원래 작년 상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비쌌었어요. 까마까도 안 샀는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파리에서 직구 3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0년 만에 샀던 것 같아요. 이 셔츠는 이제 지금 딱 입을 때일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샀는데 제가 이걸 언젠가 방송에서 입을 건데 제가 베르사체 드레스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완전 타이트한 옷이에요. 근데 이게 베르사체 특징이에요. 아직 입질 않았어. 이거 클럽 가야지. 마지막으로 가신 게 기억이 너무 대박. 진짜 내가 가진 것 중에 특이하다라는 옷이 있어요. 특이하다? 네. 상여자는 뭐니 뭐니 높이죠. 이 세트예요. 하이까지요? 네. 이건 푸시버튼이라는 디자이너 오빠가 선물 주셨던 옷인데 제가 이거 입고 컬렉션장에 갔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 근데 일반적으로 입기 힘들지. 근처 스타벅스 가실 때 입을 수 있나요? 저는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 상관 안 하죠. 심야 괴담에 그 프로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작가님이 저한테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무서운 옷 입고 와달래요. 제가 이거 입고 나갔습니다. 저 다 알아요. 네,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 거 저는 여기 지금 뭐 하나 없어도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가끔 저희 언니가 오면 지금 가져갈 때가 있었어. 시킨 소재 스커트인데 이거 좀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의외로 모델들이 이런 시킨 소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에 정장 있죠. 이런 거 매치하면 안 어울릴 것 같죠. 되게 예뻐요. 안에 까만 슬립 있고 실크로된 슬립 있죠. 슬랙도 하이힐 신고 금도끼가 있으면 은도끼가 있잖아. 금도 있어야지. 이것도 한참 잘 입었죠. 송자인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제가 샀던 건데 이 바지만 100만 원대였어요. 기억이 나요. 아무도 안 샀대. 내가 샀어. 위에도 제가 반짝이 입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트로트 부르러 가야지.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위에는 그냥 하얀 면티 입고 그냥 까만 힐 신었어요. 제가 시사회 때 한번 이렇게 입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반응 좋았어요. 반짝이 많죠? 이거 제가 SNL 나갔을 때 입었어요. 나 기억합니다. 제가 비싼 거 이거 같아. 이거 예전에 저희 집에서 촬영할 때 김희철 씨가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이게 1,000만 원 넘었었어요. 어머! 이걸 입을 줄이야. 저는 그때 90% 세일된 가격에 사가지고 이 자켓이 컬렉션 라인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1,0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 많이 입고 벗고 해가지고 옷 입고 보는 게 세상에 제일 싫어요. 저는 옷을 살 때 거의 안 입어보고 삽니다. 재질이나 패턴이나 디자인 딱 보면 느낌 나오거든요. 거의 생각대로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죠. 저희 언니나 저희 엄마나 친구들 선물해 주고 그 약간 트라우마처럼 된다고. 진짜 많이 입을 때는 하루에 30번도 갈아입어봤거든요. 진짜 막 너무 질렸어요. 제가 제 옷 입으니까 그때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누가 입어보러 갈 때는 진짜 잘 입는다. 뭐라 그랬었죠? 아까 평생 한 개만 입는다면 저는 이런 블레이저 하나랑 정말 청바지에 그냥 흰티 입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도 힐 신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접기만 해도 느낌 다릅니다. 이런 게 뾰족한 힐을 스틸레토 하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모델룩을 입고 있는 거예요. 패션의 완성은 하나를 빼는 거예요. 너무 투머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걸어야 한다고. 이렇게 느낌 다르죠? 여기다 이제 제가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조명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안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꼭 안경을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연습병을 또 그런지를 안 들을 수 있더라고. 스포티한 게 대세니까 스포티한 버킷백을 이렇게. 근데 저는 힘 줄 때는 다 줬어요. 골드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좋고 아니면 오히려 완전 섞어도 돼. 은색하고 골드 이렇게 섞어도 돼. 근데 사실 요즘에 베스트 있는 디자인들도 유행이어서 남자들 진짜 정장 입었을 때처럼 이렇게 베스트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30일 동안 지내실 수 있나요? 네, 저 지낼 수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입고 하루는 이렇게 입고 하루는 이렇게 입고 끝내잖아. 포인트는 꾸안꾸 이렇게 안 꾸민 듯이 멋내는 게 제일 멋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제일 멋있어. 완전 꾸며서 하는 게 제일 좋소. 그래서 그거를 꼭 퀵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옷장 한번 공개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개미지옥 같은 저희 옷장 매력이죠. 제가 옷장을 언젠가 치울 거거든요. 치우는 모습도 한번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진격의 송경아 많이 사랑해주세요.